네, 여러분, 오늘 다문화 특강을 맡으신 조재영 교수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88학번이시고요.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성토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하딩대학원에서 문학석사를, 또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MD를, 클레어먼트 대학원에서 PhD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조재영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재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서와 루키를 통해서 본 다문화 간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간 성서 공부, 여러분들 신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성서 공부를 한다는 기분으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사회의 다른 이주민들의 어떤 다문화 증가와 다문화 사회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0년 초 2만 명이던 국내에 거주 외국인이 2012년 6월 말에 약 150만 명.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취업자들까지 합하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한 2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4.1% 정도가 다문화 인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2050년에는 44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가 그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문화 분야에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들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 학교에도 약 30명에 4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사는 좀 이렇게 안락한 곳에 살기보다는 안산이라든가 창원 이렇게 좀 공단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좀 상비 업계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빠른 시간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늘어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강압적인 어떤 과정,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국가에서 해가지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다문화 인구가 또 외국인들이 거주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마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문화 사회 그림자가 있죠. 예,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 그 통계에 의하면은 국제 결혼한 부부의 한 6,136건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4,450건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 국제 결혼 3,695건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단일민족, 백인민족, 순혈민족이란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하나의 그 한민족.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다른 인종이나 다른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학원가에서 그 영어 선생님들,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그리고 인종, 성이 어떤 것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학원 다녀보셨죠? 그죠? 어떤 인종을 가장 선호해요? 백인입니다. 백인이고 그것도 금발의 미녀. 정말이에요. 여자들 목소리가 더욱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환성을 이제 불러주죠. 근데 이제 흑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똑같은 미국인데도 그런 백인 분들에 대해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서구 백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친절과 환대를 보이지만 반대로 미얀마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알게 모르게 결국은 약간 약사가 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같습니다. 지금 외국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임금을 띄고 그 다음에 뭐 상대를 당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주에서 이 다문화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외국 노동자들에게 일하는데 그분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은 그 임금을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그 외국 노동자들 위해서 한국 업주들을 찾아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심각한 문제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네.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냥 와서 한국에 사니까 아 내가 뭐 그냥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겠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녀들은 외모가 좀 다르죠. 그러면 그들은 한국어 한국 학교에 가고 한국어를 쓰는데 주위에서 조그만 애들이 놀리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싸이로 알려진 황민우 군의 비디오인데요. 아마 재밌으리라 생각하여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댓글을 보고 다행히 정말 속상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문화 가게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럴 때 굉장히 이러한 문제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에는 그 소위 말해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 부대의 그 미국 장사들하고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소위 말해서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 취기라는 게 있죠. 예. 그러면 굉장히 사회가 그들 갖다가 좀 업신여기고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또 우리 안에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신학소설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앞장서서 한번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준비할 때 약간 길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학생들이고 하니까 신학통서에 나타난 다문화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양이 많아서 일단 마태복음서하고 룻기, 왜냐면 마태복음서 안에 룻이 얘기가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약성서 자체는 유대교라는 단일 문화에서 그 다음에 그 다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어떤 유대교적 가치, 유대교적 문화만 주장했다면 아마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성서를 기록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예,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니면 히브리어의 단어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신약성서, 모든 신약성서 기자는 그 신약성서 사본이 약 5,400개가 넘는데 모두 다 헬라어, 나중에 되고 라틴어 번역으로 나오지만은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용어를 사용하는 공용어를 가져와서 그 신약성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언어만을 그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어떤 선교를 보면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방성교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와 종교와 율법을 강요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은 자유를 줘야 된다 얘기했고, 야곱을 비롯한 몇몇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은 아니,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유대교에서 단일 문화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화로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은 그 이방인들의 그 당시 이제 죄인과 그 다음에 아주 좀 약간 천대,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천대받았던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진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이방인 선교는 다문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마태복음일까? 왜 마태복음이 다문화를 가는 중요한가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마태복음서의 독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자도 유대인 서기관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유대 율법과 유대 문화를 잘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과, 그것을 유지하기 원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상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한민족의 전통, 우리 문화, 그다음에 우리의 단일성, 순수성, 그 다음에 단일민족, 뭐 이런 걸 하는 어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여러분 이제 신약성서 읽었으니까 이 네 명이 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방인. 예, 이방인. 맞습니다. 우리 이은혜.
혹시 또 다른 뭐 궁금증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부차. 또 궁금증 하나 찾아보세요. 아, 일단 여자잖아요. 다 여자. 네, 여자고. 또 하나는 이 네 명의 여자들이 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 그 자막을 먼저 보면요. 이 여자가 자막인데,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자막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죠? 근데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제 그 아들과 그럴 때 그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막 걱정이 되고, 야, 이게 얘가 뭐, 뭐야, 이게 사람 잡아먹는 귀신인가 보다.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결혼을 시키지 않고서 따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말 같은 경우에는 유대사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여자들이 아무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이 자연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길가에 창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길가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다가 이제 그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고 음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한테, 유다는 모르죠. 이제 너울을 쓰고서 이제 창녀처럼 변장을 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제 화대를 주려서 화대를 주려고 하니까 아, 화재 말고, 너, 니가 가진 물건만 다 해가지고 어떤 증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유다가 들어와서 이제 딱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 그 자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했다는 소리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이거 결혼한 거라고. 그럼 바보 됐지만, 이게 왜 임신했다는 가능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얘기에요. 근데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불러서 이제 돌로 쳐서 주려고 한 순간에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보십시오 해서 유다한테 갖다 줘요. 유다를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아이를 가져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죠. 라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 예? 네? 네, 맞아요. 기생이에요. 사실 이 라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그 부부관계가 묘사되진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 라합이 바로 그 기생 라합이었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가지고 살문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생 라합이 소위 창녀로 나와요. 프로스티튜트로 나와요. 그 돈을 받고 뭘 파는 여자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열두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죠? 숨겨주고 그 대신 그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그 라합 가족만이 팝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기생이고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의 자기 가난한 성격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네. 그건 어쨌든 간에 성서에서는 이 라합이 굉장히 의롭게 믿음의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창녀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룻은 제가 이제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룻 전에 제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궁을 거느다가 이제 목욕하는 이제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밧세바가 왜 대낮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줬을까? 이제 밧세바 자체도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밧세바를 이제 보고서 너무 아름답다고 나와요.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이수아. 네? 이수아. 네. 우리아가 누구였어요?
메시지. 예, 여러분이 신학분들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아들 다윗의 충복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충성스러운냐면 어쨌든 근데 다윗은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을 이제 바세바에게 파견을 해서 데려오죠. 다시 은밀하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안가로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바세바와 함께 정을 통하죠.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 또 자기 중정 영웅들을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남녀가 하룻밤을 자도 뭐 만리장성 쌓는다고 일이 꼬인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바세바도 전전긍긍하죠. 야, 난 아내가 남편이 이 아내인데 고대 세계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형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비밀에 편집해서 이제 내가 임신했다. 그 사실을 이제 다윗 왕에게 구합니다. 이 다윗 왕은 그래도 왕이지만 자기가 이 율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때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맞아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규모하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아, 처음에 죽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아를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임신을 이제 증명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동침해서 임신이 되는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꿉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려가지고 이제 칭찬해준 다음에, 아, 근데 너 집에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저도 군대 3년 했고, 42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학사 단계로. 여러분, 남학생들, 군대 간 학생들, 군대 갔던 학생들 많죠, 그죠? 한번, 복학생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저기 이제 손 안 들어. 우리 군대 훈련 받을 때 정말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야, 훈련 받을 때는, 뭐 할머니든 아줌마든 치마만 불었다 하면은 막 내 눈이 휘둥그레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 생활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분리되고 완전 양자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럼 왕이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했으면은 나 같은 애가 집에 가서 아내랑 행복한 하루 동안 보냈을 텐데 밧세바는 안 들어가고 자기 그 병사들하고 함께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또 다윗이었던 그 비밀 요원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 미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틀 안 됐다. 두 번째 또 다윗이 또 불러요. 아,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를 초대가 이번에는 거대한 상을 연회를 끌고 그 다음에 막 일부러 술을 막 따라줘요. 얼마나 수고하셨어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인성을 써야 되도록 술을 따라, 왕이 술을 따라서 먹어야죠. 그리고서 이제 또 다윗 우리아가 나갈 때 다윗이 큰 또 저희가 상을 술상을 차려서 딸려버립니다. 옳거니 이제는 자기 집으로 가겠지. 아 웬걸? 우리아는 너무 우러운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다 저기 뭐야? 자기 부하들이 군대에서 지금 천막에서 다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안해 집으로 가서 아내가 잠자는다는 게 이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또 집을 안 가고 또 자기 병사를 잠을 자요. 그럼 다윗이 야, 마음이 어떠셨어요? 미치고 바짝 뛰겠죠. 야, 이거 내 죄가 이제 들통나고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죠? 구약적으로 하더라. 요압에게, 총사가 요압에게 주는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선에서 싸우게 하고, 때가 되실 때 군대를 뒤로 물려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이게 비정한 얘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표현하는 게, 하여튼간에 뭐,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솔로몬이 되었지만은 자
이게 이제 사용해요. 예. 여러분 묶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들이 어떤 다른 나라의 인과 그곳의 삶 그리고 단적과의 결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니오스님 부야가 좀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재밌는 것은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말이나 기도나 대화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사기죠. 그 배경은 룻기의 배경은 내 사사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룻기에게 일반적인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룻기를 보면은 그 담나에 대한 어떤 담나 그다음에 담임 외국인과의 결혼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을 이루어지고 도시 도착하기까지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주 압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그 이야기가 한 여섯 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단계 뭐냐면은 그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민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뭐 브라질이나 미국 이민 간다 하면은 좀 약간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옛날에는 더 심했을 때는 다른 자기가 사는 고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멜렉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민을 가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과 기론이 이제 그곳에 사는 이제 모압 여자 이제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살다가 뭐 성경 아무 얘기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자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먼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둘째 한 가정에 세 명의 과부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그 며느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자기 땅이 어떤 좀 기근이 해소되었다는 상황이 나한테 내려주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처음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그 베들레헴에서 갑니다. 한참 가다가 생각해보니까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며느리에 대해서 예 나는 내 고향까지 갔는데 이 며느리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은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땅이에요? 외국 땅이잖아요. 그리고 전혀 가족과 친척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르고 부릅니다. 나는 내 고향을 가진 너희들은 너의 고향, 너의 본가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나오미도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며느리가 있어야지 뭐 또 장가를 들게 해가지고 재혼을 시켜서 그 안에서 대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나오미가. 네. 근데 이 두 며느리는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 둘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는 어머니가 가신 곳까지만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욱 단호하게 그럽니다. 내가 지금 재혼을 가서 아들을 갖다 치자. 그럼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고 불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룻기서
그 1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어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 배우자들에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아마 그 배우자는 정말로 믿어도 될 배우자예요. 예. 그래서 나오미는 도시 정말 나를 끝까지 따라오길 원한다 라고 생각해서 나오미는 루시 따라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루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는 이제 막 그 베들레헴에 온 소동이 난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과부가 된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말이 즐거움이다. 그 뜻이 즐거움. 그럼 마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통한 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그 찬송 있잖아요. 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다. 왜? 자기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나오미는 처음에 1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모습은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왜냐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완전히 그냥 정말 자기는 이제 쓴물이다 비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루스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루시 그 이삭 듣는 어떤 밭에 가서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 이제 그 추수할 때 그런 이삭을 죽는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나간 밭이 마치 보아스 그 지방의 유지이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먼 친숙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 나오미가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그래, 루스를 보아스와 연결시켜서 결혼시켜야겠다. 그래서 루스는 그것만이 루시 살 뜻이고 또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미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제가 루스와 보아스의 만남을 한번 이렇게 놓았는데요. 자, 보아스는 이삭을 죽는 소녀들 가운데서 루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루스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아가가 뭐예요? 아기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부를 때 무슨 말이죠.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러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루스는 보아스의 친절에 감사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북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루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요. 자, 루시가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는데 나오미가 루스에게 루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그 계획들이 성세에 나옵니다. 예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루스가 나오미의 계획 부분 크게 저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물을 먹이고 단정하고서 사장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실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계속.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내 보아 두었다가
가라서 그의 발치를 내리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보아스를 유혹해서 장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부된 사람이 또는 이제 그 당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가늠죄로 잡힐 수도 있고, 음탕한 여자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의 눈세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치가 뭘까, 발치. 발치의 누구라고 했잖아요. 타장마당. 여러분, 아모스서나 이런 데 보면은, 타장마당에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어떤 그 성행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면서 창녀들과 노론하는 그 행위를 갖다 성서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발치가 바로, 남자 성기에 대한 좀, 그, 왕국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이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문학적인 함의는 그렇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나오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루세에게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 남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루기 3장 7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 30절하고 38절에 롯이 나오죠. 롯이 트리치에서 두 딸과 성교를 하게 되는 그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롯과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바로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롯이 바로 모압 여자인 것입니다. 이 루키의 굉장히 어떤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루키 2장 10절하고 18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부르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보리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루시 보아스의 씨를 안고서 나오미에게 함으로써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카 같은 아름다운 어떤 이런 외국 신부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돌린 것 같아서 제가 파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고편인데 혹시 파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예, 만배 한번 보시고 한번 이거 보시면 졸음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알게 된 그녀의 행적들을 결국 장례를 소복하게 마련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럼 장례는 아랍 사람들. 우리 박시오.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꽃에. 이 동방박사의 정치가 뭘까? 정소술자, 네, 좋습니다. 심우진. 심우진 맞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심사길 교수님의 조카. 심우진. 네. 동방박사의 정치가 뭘까요? 얘기했잖아요. 저기 뭐야, 정소술자, 아랍에서 온 사람. 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 그들은 동방에서 왔고, 그들은 점성술, 즉, 소위 말하는 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성술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김문영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님 베니루이라고 시카고 페르파 세미나리의 신학학 교수님은, 이 동방박사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사내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그 종교인데 아직도 이란 쪽에 좀 있어요. 네.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사내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의 상황은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죠? 자,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죽이니까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아이를 싹을 죽이잖아요. 대학살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종교의 사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데 유대인의 왕이 헤롯, 물론 이제 헤롯 대왕은 에도마이트였던 이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을 마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가 예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축하한 사람들을 이방 종교의 사제를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가 소집된 민족이고 우리만이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생각한 유대인을 향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알아봤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왕관 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 종교와 이방에 대한 배타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방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나와요. 1장 3절에 5절, 6절, 그다음에 3장, 9절, 4장, 15절, 8장, 10절, 28장에서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새 선물이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예. 이 모략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를 중요한 복선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교만한 유대인들 향해서 이방인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김주영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교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헌에서는 신들은 돌들로 사람을 만드는 게 나와요. 그 또한 사람을 돌로 만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돌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로 하죠. 그러므로 이 돌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이 예수가 이방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실 학생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2절.
계속. 그리고 그 나사렛 주인과 친구들과 나사렛 지역 바닷가에 유방강으로 가서 네. 자, 15절에 스물론과 납달리 땅 유방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